대통령이 주도하는 그 세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국내 적용 방식에 관해서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시민사회와 정부의 전문가 선생님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재천 의원이 바쁘셔서 본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모임은 특히 최재천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에 최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은 뭐 좋았다는 것은 저는 듣는 것은 잘 아는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몇 가지만 저희 차세대 공비지라고 진행되기에 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결국 저희가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 특히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의 위원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사실은 결국 올해로 15년째로 새천년 개발 목표 의미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앞으로 15년까지, 2030년까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UN의 이 SDG는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나라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맞춰가는 데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합니다만 또 회의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많은 저희 저강도, 고강도, 군대, 전쟁 이런 말을 쓰는 유엔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강대국의 정치논리에 힘을 내기 합니다. 그러면서 볼 때 유엔이 MDG를 이어서 SDG라도 좀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그간 그 우리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국제 개발인도 시민사회 포럼이라는 코피자라는 것에서 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아주 많이 관계되신다면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시는지 저도 놀랬고 또 저에게 하루가 멀다고 자리를 주셔가지고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요즘도 풍겨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명색이 발전론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열심히 해주십니다. 특히 좋은 현상은 근대 그 과거와는 달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비판적으로 협력하면서 많은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런 연장선 상위에서 이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포럼은 총론적으로 다섯 가지에 대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불평등의 이 문제를 진짜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개발 지원을 확충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인권을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제적으로 좀 평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SDG를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현재 4대 개혁이 도마 위에 올라있죠. 공공, 금융, 노동, 교육 얘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SDG에 관한 논의도 이 소위 4대 개혁의 반영과 잘 결과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4대 개혁이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총론적인 입장에서의 거시 목표와 잘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이 정부와 시민사회를 대표해주신 여러 전문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정부와 시민사회 쪽에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특히 오늘 총괄 사회를 맡아주신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박준경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서 인사 말씀에 가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현진 교수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재천 씨는 저번에 이런 실 업무로 인해서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토론 순서는 경제, 환경, 사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경제 부분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날씨가 더운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최진천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논의할 내용들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MDG라는 것은 이제 8개 목표를 대한민국에 국한돼서 시작했던 목표들인데 이제 올해 9월 달로 끝나게 되고요. 우리 저 이민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9월 달부터 2030년까지 17가지 골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디멘션 여러 영역들도 이제 큰 네 가지 범위로 확대되고 개도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유엔 국가들한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가진 이유는 한국에 이제 9월 25일부터 27일 유엔 총회에서 이제 SDG가 선포가 되면 적어도 1년 안에 국내에 어떻게 이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유엔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더 어떤 정책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서 이제 시민사회 목소리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먼저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지금까지 정책위원 4차례 회의를 거쳐서 지금 책자 보시면 아시지만 자료집에 저희가 각 17가지 목표별로 4대 목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러한 4대 목표는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요약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설명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아마 지금 한국에서 최초의 자료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코이카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처음 시작한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갈 길이 좀 멀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금 그 발제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영역별로요.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 끝내주시고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저희 종합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깊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